KBK. 안녕하세요, KBK입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말로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이제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축구 일지를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동계훈련을 지금 한창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워밍업으로 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싱훈련을 했습니다. 패싱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뭐 미스나 이렇게 집중력을 좀 발휘하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가장 기본적인 패싱 훈련, 조깅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 팀을 가봐도 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볼 올리기도 하고 있고 저는 볼 올리기가 가장 재밌어요. 선수들이랑 진짜 뭐 경기하는 느낌이라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볼 올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싱 게임을 좀 했는데 뭐 4대4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리베로 3명을 놓고 이렇게 경기 방식으로 패스 게임 했는데 뭐 새로운 선수들이랑 했는데도 저는 뭐 낯선 거나 그런 거 없었고 그래도 훈련 강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동계훈련 기간에는 이제 동기부여가 가장 좋을 때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선수들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좀 있어서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훈련 강도나 이런 클래스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이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동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시즌 기간에 선수들이 휴식을 많이 하면서 체중적인 부분이 좀 1, 2kg, 좀 많으면 3, 4kg를 찌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저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체중이 평상시에 다르게 한 2, 3kg를 좀 쪘더라고요. 그래서 동계훈련 기간에는 이제 이 체중적인 부분도 지금 이제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이나 지금까지 축구하면서와 다르게 좀 이제 훈련이 끝나면 조깅을 하면서 좀 체지방을 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근육 운동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치면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각자의 훈련 패턴이나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훈련에 또 인사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의지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BK였습니다.